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토이월드에서 나온 기사 디자인의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이고요. 야, 제가 이 제품 거의 한 2년 가까이 기다린 것 같아요. 2년 동안 정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그 사이에 범블비 옵티머스 토이월드 제품이 이제 출시를 하면서 토이월드에 정말 많이 실망을 했어요. 일단 뭐 제품의 프로포션이나 그런 건 둘째치고, 이제 QC가 너무 막장이었어가지고, 이제 예약하고 이제 잔금을 내라고 이제 안내 메시지가 왔을 때, 이거를 결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뭐 그래도 일단 깔땐 까더라도, 제가 직접 보고 까는 게 낫다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 받아보니까 실물은 훨씬 낫습니다. 진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프로포션이나 이런 건 괜찮아요. 물론 이런 가슴 껍데기 조형 부분이 좀 작고 팔뚝 두껍고 이런 건 있는데, 뭐 이런 가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보다 보면 계속 적응이 돼요. 그리고 일단 도색이 뭐 토이월드스럽게 너무 멋있게 잘 나왔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제품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동봉되어 있는 파츠로서는 이렇게 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버트론 언어 쫙 적혀 있고, 야, 이 지저분한 웨더링 같은 거, 제가 이런 지저분한 웨더링 같은 걸 좋아해요. 도색 자체를 이렇게 지저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토이월드를 좋아했었는데, 도색만큼은 진짜 토이월드가 잘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 같은 경우에도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검에는 따로 손에 껴줄 수 있는 조인트가 장착되어 있진 않습니다. 야, 사이버트론 언어, 야, 이렇게 잘 파줬네요. 칼끝 같은 경우에는 살짝 연질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드라이기로 좀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 칼 끝은 이렇게 뭉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 다음에 방패. 와, 방패도 진짜 도색이 너무 멋있게 잘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진짜 도색만큼은 토이월드가 진짜 잘 나와주니까 다른 단점을 조금 보완해주는 그런 도색 느낌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패도 잘 들어가 있고, 안에는 도색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부품을 이렇게 밀어주면은 앞쪽에서 캐논이 나오는 그런 깜찍한 기믹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칼, 거치대 같은 거 들어있어요. 안쪽에는 이제 마그네틱, 뭐 다이캐스트 같은 걸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묵직한 편이고, 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 이렇게 꽂아서 거치해줄 수 있는 그런 부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봉되어 있는 캐논. 야, 캐논도 웨더링이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갔네요. 이제 토이월드 범블비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캐논 하나하나에 막 LED 기믹, 그리고 사운드 기믹 같은 걸 넣어줬는데, 솔직히 넣어주나 마나였던 그런 기믹이었어요. 막 새소리 나고 삐욕삐욕. 솔직히 쓸데없는 기믹이었는데, 그런 거다 삭제하고 그냥 멋있게 도색으로 칠해준 이런 캐논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멋있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칼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웨더링이 깔끔하고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봉되어 있는 또 다른 헤드. 이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헤드에 따로 발광 기믹은 없고, 이렇게 마스크 딱 들어 올려서 돌려주면은, 다시 이렇게 언마스크 할수 있는 얼굴이 들어가 있고, 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을 이렇게 뽑았다가 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 부품도 얇기 때문에 부러질까봐 교체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벌리고 있는 파츠 한쌍 들어가 있고요. 살짝 이렇게 손을 오므리고 있는 듯한 파츠 한 쌍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대검을 거치할 수 있는 조그만한 부품 하나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설명서. 설명서가 이한 장이 끝이에요. 뭐 개발자들은 변신할 줄 알겠지만, 진짜 이 설명서 하나 띡 던져주고, 토이월드 사장님 이거 한번 변신시켜보세요, 이 설명서 보고 해서, 만약에 변신시키면 제가 토이월드 중국 쪽으로 제가 절 한번 합니다.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변신을, 칼라도 아니고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설명서를 하나 넣어줬어요. 진짜 이거 보고 변신시키시는 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유튜브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 코드랑 뭐 리모컨 사용법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리모컨 ABC, 차키처럼 깔끔하게 잘 넣어줬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가 있어요. 베이스에 여기 조명 방향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뭐 자연 웨더링인지 긁혀있는 자국도 있고 새 제품인데, 참 그렇네요. 그리고 베이스 뒤에 낄수 있는 이 받침대 하나 들어가 있는데, 한번 끼면은 잘안 빠질 것 같아서 따로 끼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이스 끝에 이 두툼한 조인트가 대체 옵티머스에 어디에 끼라는 건지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베이스는 패스. 대신에 베이스 기믹은 여기 충전 한번 시켜주시고, 여기 스위치 한번 딱 켜준 다음에, 리모컨 A 버튼 누르면, 이쪽 왼쪽 뿌리, 그 다음에 C 버튼 누르면 여기 오른쪽 뿌리, 그 다음에 B 버튼 누르면 음성이 나오는데요.
음성을 막 옵티머스 프라임의 멋진 대사들만 넣어준 게 아니라 그냥 영화의 장면들을 그냥 따왔기 때문에 대사 하나하나가 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Let's give Bumblebee the good. They're not your property. This seed belongs to our creators. We're not your technology. Who sent you here? 그 다음에는 꺼지지 않기 때문에 스위치로 꺼주시면은 음성이 꺼집니다. 음성들의 대사들이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음성 기믹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되게 빵빵해요. 그래서 뭐 이런 대사 들어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베이스 용도로만 그냥 차라리 단가를 낮춰줬으면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손가락 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캐논 같은 거 장착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장착하고 이렇게 손으로 쥐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캐논을 장착한 모습이 가능하고요. 뭐 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손가락 사이에다가 넣어서 꾹 껴주고 손가락 오므려주고 이러면은 이렇게 대검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방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 팔뚝 위에 조인트 군형에다가 이렇게 껴주면 방패도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조그만 칼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 끼는 건지 설명서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는 방향에다가.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 부품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뺀 다음에 얼굴을 딱 껴주는 건데 혹시나 파손 위험이 있을까봐 따로 변경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는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 빼주고요. 여기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요. 다이캐스트를 넣어주면 좋은데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손가락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가 연질 재질이기 때문에 이 볼관절이 되게 커도 스무스하게 아니면 드라이기를 살짝 녹인 다음에 넣어주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신에 안쪽 볼관절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뭐 빼실 때나 끼실 때 파손 조심하세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언젠간 파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등 뒤에 요거 동봉되어 있는 조그만 파츠 하나 뚝 껴준 다음에 검을 안쪽으로 쑥 밀어줘서 껴줄 수 있습니다. 방향 같은 건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뭐 파지 결합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 방패 안쪽에 이 부품 딸깍 열어준 다음에 여기 등 뒤에 있는 이 파란 부품에다가 딱 껴주면 방패까지 이렇게 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패랑 칼을 동시에 수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기사 옵티머스 프라임의 얼굴이 이렇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헤드 얼굴도 멋있는데 이 얼굴 자체도 이렇게 언마스크 얼굴이 변경이 가능해요.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뚝 내려주면 언마스크 얼굴도 되게 멋있네요. 이런 몰드 같은 것도 잘 파졌고 도색이 일단 너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멋있게 잘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까지 제일 거슬렸던 이 찌찌 부분, 이 가슴 파츠가 원래는 좀 더 크거나 해야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게 작아요, 부품이. 그렇기 때문에 상체 자체는 되게 벌크업이 된 기분인데 이 브라 자체는 되게 작은 그런 느낌이라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 쪽에 이런 부품들이 나중에 다 변신에 쓰이는 그런 부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해줬나 싶을 정도로 변형 자체는 좀 참신하면서 괴랄해요. 그리고 이런 전선 효과 같은 것도 되게 잘 넣어줬고요. 이쪽 옆쪽에 스커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다른 데는 되게 변신에 쓰이지 않을 것 같은 부품처럼 다 생겼는데 여기는 나중에 비클 모드 때 쓰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듯한 그런 부품이 있고요. 그리고 다리 쪽에 이렇게 사이버트론 언어, 그리고 이게 화면상에서는 되게 날아가 보이는데 도색은 진짜 더럽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데 군데군데 까진 효과 같은 것도 정말 잘 넣어줬고 이런 도색 불꽃 효과 같은 것도 되게 깔끔하게 잘 넣어줬네요. 그리고 여기 발바닥은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모습도 등짐이 없어요. 진짜 변신이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영화 자체에서도 이 디자인 자체가 좀 변신이 된다고 하긴 말도 안 되는 그런 디자인인데 그거를 또 변신 가능한 제품으로 내줬는데도 이렇게 등짐이 하나 없는 그런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도 등짐 하나 없이 깔끔하고 이런 등 표현 진짜 차량이 어디서 나오는지 진짜 알 수 없는 듯한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허벅지 쪽 그리고 팔뚝 두꺼워요. 팔뚝이 조금 두껍게 들어가긴 했어요. 부품이 안에 들어가야 돼서 그 다음에 여기 바퀴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아무래도 바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리는 종아리 쪽에서 좀 뒤로 튀어나온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렇게 양쪽으로 돌아가고요. 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완전히 젖혀줄 수 있는데 앞쪽으로 안 숙여져요. 이 앞에 이 갑옷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얼굴이 조금만 더 숙여줘야 자연스러운 얼굴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여기 어깨 갑옷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 움직여줄 수 있고요. 이렇게 돌아도 갑니다.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만 조심해주면은 이렇게 360도 어깨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거의 가까이 돌릴 수 있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뻑뻑하고 끝에서 걸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360도 완전히 돌려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팔뚝이 두껍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90도 정도 접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볼관절 360도 안으로 이렇게 꺾어줄 수도 있고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기본 손은 여기 검지만 따로 끝에 가동이 되고 안쪽으로 접어줄 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통짜 벙어리 손으로 안으로 접어줄 수 있습니다. 엄지는 따로 가동이 안 돼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부품 걸리지 않게 조심해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피해서 돌려주면은 허리 돌아가고요. 여기 뒤에 부품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으면 허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부품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부품 피해서 옆으로 이 정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렇게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가동성이 최악이네요.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리고 뒤로도 여기 부품 걸리는 것 때문에 이 정도. 가동을 위한 제품이 아니에요, 이건. 가동을 하실 거라면 3-0 제품을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더 크긴 해도, 물론 그 제품도 뭐 파손 이슈도 있고 이랬지만. 그리고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는데 전선 찢어지는 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 끝에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 떼준다고 생각해 주고, 여기 조인트 걸려 있는 거 뒤에 부품도 열어주고 이렇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빼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여기 안쪽 부품, 이 부품은 이제 다이캐스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러질 염려는 없는데, 여기 위에 부품 파란색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막 다루지 마시고 꼭 항상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에서 가동해 주셔야 되고, 발목은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뒤로도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앞으로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발가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접어줄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발목 안쪽 부품이 불안해 보여서 자립은 잘 될까 싶었는데, 안쪽까지 끝까지 잘 밀착시켜주고 발바닥 살짝 안쪽으로 오므려주면 자립은 살짝살짝 건드려도 제자리를 찾는 그런 자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뿔까지 약 28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약 606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라쳇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전더리 토이즈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니크 토이즈와 DX9 회사의 합작품인 한로드 제품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토이월드 더 라스트 나이트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변신 영상인데, 이 제품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변신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설명서가 친절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스텝 수가 적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신하다가 조금 정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도 차곡차곡 종이 접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신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가슴 껍데기 부품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빼주면서 안쪽에 이중인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인지 안쪽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딱 안착될 수 있게 이렇게 내려주고, 반대쪽도 조인트 먼저 빼고 안쪽이 이중인지 조심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쭉쭉 내려서 안착되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질 수 있게 돌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옆에 승모근 쪽 부품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착해줍니다. 안쪽에 슬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안쪽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살짝 떼가지고 이렇게 부품을 꺼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꺼내주면서 여기 등 뒤에 있는 이 부품 안쪽에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살짝 이렇게 떼주고 내려주고 빼주고, 여기도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빼주고 내려주고 옆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부품을 끝까지 이렇게 쭉쭉쭉 가지고 내려와 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얼굴 옆에 있는 뿔 부품, 이쪽이 빡빡하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내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을 끝까지 가지고 와줍니다. 부품 걸리는 거 조심해주면서 얼굴 바깥쪽까지 이렇게 부품이 나올 수 있게 딱 이런 상태가 되면 돼요. 이 상태로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이렇게 들어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 이렇게 눌러서 딱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빡빡하기 때문에 조심해주고 이렇게 빼주면 여기 가슴 안쪽에 있는 부품들을 이런 식으로 뺄 수 있어요. 안쪽에 있는 큰 조인트도 여기 안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들면서 빼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안쪽에 이 부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빼주고 안쪽에 있는 이중인지 이용하면서 여기 펴주고 끝까지 딱 닫아주면 돼요. 가슴 부품 위쪽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빼면서 이중인지 이용하면서 끝까지 딱 껴주면 됩니다. 이거를 뺄 때 이쪽에 조인트가 안쪽에 구멍에 껴있기 때문에 그거 빼주면서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변신할 거기 때문에 그냥 반대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달려있는 부품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 힌지 이렇게 펴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펴주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부품은 이렇게 쭉 펴주고 여기도 쭉 펴주고 이 부품 위로 안착될 수 있게 딱 올려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 살짝 빼고 이 안쪽에 있는 이 힌지 이렇게 빼주면서 반바퀴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 부품은 끝까지 올려주고 여기도 펴주고 여기 위쪽으로 안착될 수 있게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이 부품들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가지고 나와주고 여기 반대쪽도 이렇게 가지고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달려있던 부품은 이렇게 돌려서 여기 위쪽으로 안착시켜주고요. 야, 여기가 앞바퀴에 휀더가 되는 부분이에요. 와, 진짜 설계한 사람 진짜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설계를 해줄 생각을 했지? 여기도 동일하게 돌리면서 이렇게 앞에 휀더 쪽으로 해서 안착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은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끝까지 닫아줄 거예요. 닫아주고 돌리면서 여기 부품에 맞게 이런 식으로 딸칵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조인트에 맞게 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안쪽에 있는 힌지를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 주면서 돌리면서 이쪽 핸더 끝에 딱 부품에다가 이런 식으로 낄 수 있게끔 안착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바퀴 돌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축을 앞바퀴가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돌려줄 거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딱 가지고 와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대기 상태가 되게끔. 그 다음에 이렇게 차량 앞부분을 대충 만들어 주셨으면 이 안쪽에 있는 여기 창문 같은 거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창문 가져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해주실 건데 여기 팔 안쪽에 보면 파란색 부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딱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뺀 상태로 뒤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기 전에 일단 팔에 있는 부품부터 빼줄 거예요. 여기 팔꿈치에 있는 부품 뒤로 넘겨준 다음에 가운데 여기 조인트를 기점으로 딱 열어주면 안쪽에 이렇게 부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품 열고 여기 반대쪽도 이렇게 살짝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손목 부품부터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부품을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뺀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부품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펴주고요. 이 가운데 있는 부품 바깥쪽으로 안 걸리게 넘겨주고요.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힌지 이용해서 펴주고 딱 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넘겨줄 건데 손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힐 수 있는 기믹을 이용해서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등이 위를 볼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는데 그럼 이렇게 제대로 안 닫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손가락 방향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제대로 닫힐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위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안쪽으로 꾹 접어주고요. 반대쪽 팔도 동일하게 이렇게 팔꿈치 부품 빼주고 여기 가운데 부품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줍니다.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손목 부품까지 같이 이렇게 빼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부품은 바깥쪽으로 펼쳐주고 여기 바깥쪽에 있는 부품 가지고 와주면서 펴주고 여기도 이렇게 펴주고요. 그 다음에 손목은 이렇게 넘길 수 있게 이렇게 접은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서 넘겨주고 손등이 하늘을 향하게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닫아주면서 이렇게 방향 조금씩 손목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 부품 이렇게 끝까지 닫아주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 어깨를 이렇게 밑으로 딱 빼준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안쪽에 있는 어깨 부품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깨를 뒤로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뒤로 돌려주면서 여기 어깨 장갑이었던 부품을 이렇게 안쪽으로 끝까지 밀어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차량의 덮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야, 어깨 장갑이 이렇게 차량 이제 앞부분에 지붕이 되는, 와, 그런 신박한 변형. 신박하면 뭐해요, 어려운데. 그 다음에 여기 어깨 부품은 돌려주지 말고요, 손목 부품을 돌려준다고 생각해주고 손목 부품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데 앞쪽이 부품들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탄성 변형이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 팔꿈치는 접어주고요, 어깨 말고 손목 부품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팔을 넣어주기 전에 이렇게 양쪽 창문을 끝까지 어깨를 뒤로 밀어준 다음에 여기 덮개 부분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꾹꾹꾹 넣어서 방향 맞춰서 차량의 지붕을 만들어 준 상태로 여기 앞쪽의 유리 부분을 이렇게 끝까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꾹 하고 껴줍니다. 이렇게 껴준 상태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목 마저 안쪽으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서 여기 가운데 이 회색 부품이 중앙 지지대 회색 부품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변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쭉쭉쭉 가지고 와 줍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부러지는 거 한순간일 텐데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그러면서 여기 앞쪽에 핸더 방향은 이렇게 방향을 살짝씩 잡아주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을 안으로 넣어주면서 이제 결합될 준비를 조금씩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짝 부품 피해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잘 가지고 와주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 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 먼저 꾹 껴주고요, 유리창이랑 방향에 맞게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핸더 부분 이렇게 다 조인트 결합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딸칵 부품 살짝 딸칵 이렇게 껴준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렇게 살짝 슬라이드, 밑에서 아래로 끼는 그런 슬라이드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딸칵 껴준 다음에 여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그러면 차량의 앞부분이 모습이 이렇게 거의 완성이 돼요. 이렇게 앞부분 모양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뒤에 팔 쪽에 조인트 부분 있어요. 이 부분을 꽉 하고 껴줍니다. 그리고 이런데도 꽉꽉 좀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부품을 완전히 가지고 오기 전에 이렇게 옆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펴줄 거예요. 이렇게 펴줘서 차량의 옆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이렇게 옆에 부품들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면서 살짝 앞에 본넷 땡기면서 이런 식으로 옆에 창문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유리창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옆 창문 내려줬으면 여기 부품 이렇게 방향 조절해서 이 안쪽에 있는 부품이 이 창문을 좀 바깥쪽으로 빼오면서 이 부품에 걸릴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여기는 좀 이따가 다리 부품을 가지고 와주면서 다시 빼야 될 부분이라 그냥 대충 이렇게 방향만 이렇게 맞춰주시고 창문만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바퀴를 딸칵 소리 나게끔 딸칵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딸칵 하고 빼줍니다. 이렇게 차량 앞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조금 쉬워요. 이제 앞쪽 부품에 이런 단차나 유격 같은 게 발생하는 것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나는데 뒷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 변신을 보여줍니다. 차량 지붕 방향 잘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옆에 부품 있어요. 이렇게 옆에 부품 안쪽에 이중인지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파손 조심해 주고 끝까지 다 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끝까지 쭉쭉 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중인지를 이용해서 다리 끝까지 이렇게 올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 다리 방향 잘 맞춰주고 끝까지 올려준 다음에 여기 옆에를 이렇게 닫아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닫아주면서 앞쪽에 있는 조인트가 맞을 수 있게 딸칵 하고 닫아줍니다. 그래서 꾹꾹 이렇게 껴준 다음에 그래서 이 상태로 여기 앞쪽에다가 조인트를 껴주면 나중에 좀 이따가 뚝 하고 또 빠지거든요, 고정성이 없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허벅지 뒤쪽에 있는 힌지를 뒤로 이렇게 끝까지 밀어줘가지고 조금 장력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앞쪽에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조인트가 튕겨져 나오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옆에 있는 부품 이렇게 쭉쭉쭉 이중인지니까 꼭 부품 잡아주고 이렇게 펼쳐 주셔야 돼요. 여기 안쪽에 있는 이 힌지 이용해서 다리 끝까지 이렇게 밀어주고요. 여기 다리 방향이 안 맞으면 끝까지 안 닫히기 때문에 다리 방향 맞춰주고 끝까지 닫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힌지 이용해서 앞으로 가지고 와 주면서 앞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 꾹 여기 뒤에 조인트도 이렇게 꾹 이 안쪽 힌지를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면 그나마 조금 단차가 덜해져요. 뭐 더 변신 잘 시키시는 분들은 더 잘 해주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있던 부품 이 조인트가 껴져 있는 거 이렇게 빼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지고 와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옆쪽에 있던 허벅지 부품 이렇게 빼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딱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있던 부품은 안쪽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무릎은 안쪽으로 그 다음에 다리도 이렇게 쭉 뻗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하판 있는 부분 바깥쪽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발꼬락은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퀴 있는 부분을 안쪽에서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빼기 전에 무릎에 사이버트론 언어 적혀 있던 무릎 부품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퀴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에 있는 힌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가지고 와 줍니다. 이런 식으로 쭉 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안착되게끔 해 준 다음에 그리고 이 상태로 발목을 안쪽으로 돌려주고요. 안쪽에 정강이 있던 부품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던 부품 접어주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닫아주면서 안쪽에 조인트 맞게끔 꾹 이렇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부분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은 쭉 펴주고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줄 준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안쪽에 이 파란 부품을 무릎에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뺀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다시 접어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딸칵 하고 파손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이 파란 부품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펴주면서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살짝 접어주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해준 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안쪽 부품 이 모양에 맞게끔 안쪽까지 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에 조인트랑 다 맞게 결합 다 잘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딱딱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끼리 딱 하고 연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옆쪽 부품도 이렇게 살짝 들어서 안쪽으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무릎 부품 안쪽에 있는 파란색 부품을 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딸칵 빼가지고 바깥쪽으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부품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정강이 쪽도 이렇게 올려주고요. 발 좀 빼준 다음에 앞쪽에 있는 정강이 부품 이렇게 빼주고 바퀴 부분만 이렇게 힌지를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힌지 이용해서 가지고 와 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이 부품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발목 살짝 돌려주고 여기 정강이 있던 부품 이렇게 가지고 와 주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 이렇게 딱 안착시켜 주고요. 발바닥 펴주고 발꼬락 안으로 넣어주고 힌지 이용해서 안쪽으로 접어준 다음에 발바닥은 쭉 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을 이렇게 쭉 펴서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주고 이 부품 살짝 열어서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쭉 피면서 이쪽 부품 닫아주고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부품들 간섭 피해서 여기 부품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조인트 맞게끔 꾹꾹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조인트 꾹 껴주고요. 여기 안쪽은 창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방향 맞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은 살짝 들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리를 살짝 옆으로 치워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머리 부품을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와 주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 맞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렇게 머리를 뒤로 넘겨주면서 이 부품도 머리 위쪽으로 안착되게끔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 이렇게 맞게끔 해서 바깥쪽으로 벌려주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배기구는 살짝 볼관절 돌리면서 바깥쪽으로 가지고 와 줄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 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 배기구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살짝 딸깍 소리나게 부품 딱 껴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딱 껴준 다음에 여기 배기구 모양에 맞게 안착시켜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돌려서 딱 안착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에 맞게 이렇게 안쪽으로 꼭 하고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고정이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는 여기 위에 부품 살짝 열어주고 얼굴을 끝까지 내려줄 거예요. 여기 조인트 맞게끔 꾹 눌러주고요. 그리고 다리 가지고 올라오다 보면 여기 안쪽에 조인트 낄 수 있는 거 두 개 있어요. 이 조인트 두 개를 딸칵 하고 껴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반대쪽에 이 부품 가지고 내려와 주면서 이렇게 딸칵 조인트 양쪽에 맞게끔 이렇게 고정시켜 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다 보면 여기 안쪽에 이 위아래 조인트 두 개 있어요. 이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껴준 다음에 옆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딸칵 가지고 내려와 주면서 조인트 맞게 딱 하고 껴주면 돼요. 양쪽 다 이렇게 껴주고 여기 뒤에 부품은 안쪽으로 닫아주고요. 가운데 있는 이 발바닥이었던 합금 부품 조인트가 굉장히 뻑뻑하기 때문에 잘 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토이월드 더 라스트 나잇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변신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변신시키기에도 조금 짜증나고 힘든 그런 구조인데 설명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지금 막 목도 아프고 지쳐요 이 제품. 일단 비클 모드 자체는 단차가 많이 생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그냥 우겨넣은 그런 시퀀스이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달라져도 어디 튀어나오고 막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압축을 잘 시켜놨어요. 그리고 바퀴 같은 경우에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6개 바퀴 다 잘 굴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게 제 최선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단차를 저는 맞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모습은 이 옵티머스 프라임의 비클 모드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앞에도 이렇게 불꽃 데칼들 정말 잘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앞에 휀다 밑에 부분이랑은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가슴 그 찌찌 파츠가 여기 앞으로 온 겁니다. 진짜 변신 설계 자체는 조금 변태스러울 정도로 잘 해놨어요. 좀 짜증나고 재미없는 변형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뒤에는 이런 식으로 웨더링들이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그나마 조금 쉬운 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모습 진짜 늘씬하고 깔끔하게 잘 빠져 있네요. 그리고 아래는 야, 진짜 변태스럽게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진짜 별거 아닌 변형인 것 같은데 진짜 실제로 변신시켜보시면 힘들구나 싶으실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낮아서 그런 건지 사실 실제로 받았을 때 오히려 더 만족스러웠어요. 로봇 모드도 조금 멋있고 뭐 캐논이나 방패나 검 같은 경우에도 되게 멋있게 들어가 있고 도색이 일단 토이월드식의 그런 웨더링 도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 옵티머스랑 정말 비슷하게 잘 나와준 것 같고요. 일단 변신 시퀀스 자체는 신박한데 짜증나는 변형 구조예요. 되게 재밌는 그런 변형 구조가 아니라 단차 맞추기에 급급하고 안으로 조금 우겨 넣는 구조라서 변신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비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고요. 현재까지 나온 기사옵 디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는 토이월드의 도색 느낌이나 토이월드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음성 기믹 나오는 베이스나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아진 점 사실 조금 쓸데없이 비싸긴 하죠. 근데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만족스럽고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원래는 리뷰 안 하고 팔라 그랬어요. 토이월드 범블비 옵티머스 때 너무 호되게 당해가지고 근데 저는 TMT 기사 옵티머스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가지고 있을 겁니다. 멋있게 잘 나왔어요. 단점도 물론 되게 많은 친구지만 장점도 그만큼 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방패나 이런 거는 뭐 이런 데 얹어줘도 되는데 지쳐가지고 더 이상은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원하시는 대로 꾸며주시는 게 진짜 그게 장난감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토이월드 더 라스트 나이트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